안녕하세요, 케이치입니다. 사진지 1, 2, 3, 4의 모든 것을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저의 10년 거리 사진 작업을 집대성한 대형 사진집, 한정판 사진집 1, 2, 3, 4. 이 사진집이 출간이 1년이 조금 넘으면서 이제 절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절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진집이 나왔을 때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올리게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진집을 구입하실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이미 사진집을 보신 분들도 더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2,3,4는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제가 이제 프랑스의 아를 사진 축제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유서 깊은 사진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죠.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제 사진 작업을 해외에 처음으로 좀 알려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심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 제 작업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 기획이, 1,2,3,4의 기획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거리 사진 작업을 모아서 하나의 이런 거대한 사진집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몰랐던 건데 그 아를 사진 축제 참가라는 그 이벤트가 저를 좀 푸시하는 그 꿈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항상 있으면서도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사진집이 워낙 팔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냥 사진집도 잘 안 팔리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무거운 사진집,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 300페이지가 넘는 이런 거대한 사진집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에서도 잘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해외 유명 작가들이 이런 사진집을 내도 해외에는 물론 이런 사진집을 커피 테이블 북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 있죠. 이런 사진집을 좋아하는 충분한 인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는 소비가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의 대형 사진집이 들어와도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매그넘이 이제 12년 전에 매그넘 코리아라는 사진집을 한정판으로 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아직도 다 안 팔리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세계적인 사진 단체에서 만드는 사진집도 안 팔릴 정도니까 이런 사진집을 제가 낸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집을 내가 저 같은 사람이 냈을 때 저 같은 사진가가 냈을 때 100부 파는 것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 많은 조소가 있었지만 저는 도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결연하게 제가 이제 티는 안 냈지만 많은 긴장을 하면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간하자마자 제가 이제 사진집을 처음 만들어서는 판매하기 전에 일단 유럽으로 아를로 갖고 와서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7월에 이제 예약 판매를 통해서 먼저 판매를 했는데 예약 판매로만 200부가 넘게 팔리면서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고요. 그 후에도 지금 야금야금 꾸준히 팔아오다가 판매가 되다가 이제 지금 이제 몇십 권 남지 않았습니다. 곧 절판이 될 거라 저는 이제 빨리 절판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진집이 팔린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약간의 광고성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또 재미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미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1,2,3,4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 1,2,3,4부터 보죠. 제가 저의 작업, 10년이 되는 저희 거리 사진 작업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고자 했을 때 이 사진들을 세계 각지에서 세계 80개국에서 담은 사진들을 어떻게 하나의 사진집으로 묶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지역에 따라 모으기도 하고 뭐 사진 장르에 따라서 모으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지역으로 모으고 싶지 않았어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제가 세계 다양한 곳들을 여행을 하면서 거리 사진을 담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 우리는 결국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진집에서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섞고 이분들을 어떻게 합쳐서 제가
의도한 대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과제였는데 그때 바로 이 1,2,3,4라는 제목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진집 제목 1,2,3,4를 정한 거는 이제 1,2,3,4 제목처럼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1,2,3,4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거리 사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 걸음을 내딛어야만 되는 거죠. 물론 그 걸음이라는 게 뒷걸음 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시작, 그것이 1,2,3,4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계 확장인데요. 제가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사진을 담을 때 항상 관심은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사람. 이것은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한 명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넓어지는 거죠.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관계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또 1,2,3,4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3,4 춤사위, 리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저희 거리 사진 작업을 하나의 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리듬을 타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나라든 그 나라만의 리듬이 있다, 그 나라만의 박자가 있다. 좋은 거리 사진은 그 사람들과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사람들과 같이 싱크를 이뤄서 춤을 출 수 있을 때 나 좋은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신도림 쪽에서 하는데 신도림역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번잡한 시간에 사람들이 막 물결처럼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1호선, 2호선에서 내려서 가는 사람들은 그 물결에 그 물결을 휩싸여서 같이 싱크를 이뤄서 착 하고 이제 1호선, 2호선 환승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신도림역에 바로 입장을 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리듬을 타지 못해서 약간 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을 타는 것, 리듬을 타게 되면 그때 문제없이 환승을 하듯이 사진 또한, 거리 사진 또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의 리듬을 타게 될 때 저는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제가 거리 사진을 어디선가 찍을 때 며칠은 그 리듬을 맞추는데 중점을 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맞아 떨어졌다, 내가 이 사람들과 춤을 춘다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좋은 사진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2,3,4는 저에게는 리듬, 춤사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3,4의 이유는 1,2,3,4는 이제 숫자 1,2,3,4라는 1,2,3,4라는 숫자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숫자라는 것 안에 있고 1은 2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고 2든 3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서로가 필요한 관계예요. 저는 거리 사진의 사람들, 우리들의 관계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자 전부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2,3,4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2,3,4라는 제목으로 사진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이 떠오르고 이 제 사진들을 묶어줄 수 있는 이 주제를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그 다음 과제는 이 사진들을 어떻게 줄을 세우느냐, 어떻게 이 많은 페이지에서 흘러가게 만드느냐 라는 거였는데요. 그것 또한 금방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집을 만들면서 어떤 사진집들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레이아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 사진집을 읽는 분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집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은근히 알아채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집의 시작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포르투갈의 리스본, 제가 매우 사랑한 알파마라는 곳에서, 알파마 지역에서 촬영한 거예요. 트램이 올라가는 높은 언덕길에 혼자 언덕을 오르고 있는 이제 노인분의 사진을 실루엣으로 담았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한 명의 사람들이 계속 가요. 한 명의 사람들이 쭉쭉 가다가 아직도 한 명이네요. 그러다가 뒤로 가다 보면 두 명이 되죠. 두 명이 되고요. 자,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계속 또 이어져 가고요. 두 명으로서 이어져 가다가 두 명, 세 명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1,2,3,4의 이 레이아웃은 사진들의 흐름은 1,2,3,4예요. 한 명에서 시작해서 두 명, 세 명 점점 늘어갑니다. 점점 늘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셀 수도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되죠. 그런 단순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가게 됐어요.
사진집을 보면서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느꼈으면 했기 때문에 사진집 자체에서 너무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단순한 저는 이 1,2,3,4라는 컨셉을 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이 사진집을 보면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페이지가 이렇게 한쪽에만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파본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쪽에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약간 해외 사진집에서는 흔한 방식이고요. 저는 이제 양쪽 페이지에 걸쳐서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이 중간 이 부분 때문에 잃어버리는 사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쪽 한쪽에서만 사진을 최대한 크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형도, 이 크기도 제가 그런 의미로 정하게 된 거예요. 한 페이지에서 가장 크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취했고 또한 이 사진과 관련이 없는 사진인데 굳이 페이지가 아깝다고 해서 채우고 싶진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진에만, 이 한쪽 사진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진집 중에서는 보다 보면은 양쪽으로 사진이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런 페이지들은 제가 이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놨던 배치를 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고양이 세 마리가 있고 요 오른쪽에는 남미 발파라이소에서 찍은 지붕 위에 있는 개와 고양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사진이 제가 볼 때 호흡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진들만 함께 배치했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진 하나로만 가졌으면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한 장만 넣은 거라는 거, 파본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부 사진은, 이야기하고 싶은 사진은 마지막, 이 사진집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는 이 1,2,3,4라는 사진집을 구상하면서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 이 사진집의 엔딩은 이 사진이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로 시작했어요. 그 사진이 바로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차드의, 아프리카의 나라인 차드의 도바 지방에서 제가 참석했던 장례식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제가 일명 부르기를 세상에서 가장 컬러풀한 장례식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컬러풀하면서 슬픈 장례식이죠. 장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이 컬러풀한 풍경, 그러면서도 장례식이라는 어떤 그 행사가 가지는 상징성,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진으로 1,2,3,4의 끝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사진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냐, 글을 쓰지 않았냐. 근데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셨더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틀렸거나 잘못 본 거는 물론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냥 또 받아들이시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진에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집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의 애정을 표현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사진집이 안 팔린다라는 그런 많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전을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고 제 생각보다도 훨씬, 저도 내면서도 당연히 많이 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은 있었지만 100권도 안 팔린다고 해도 그럴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덕분에 절판 앞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꼭 빨리 절판이 될 수 있게 500부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만들지 않을 생각이에요. 훗날 제가 이제 거리 사진집을 또 낼 수도 있지만 전혀 또 다른 컨셉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 1,2,3,4라는 사진집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자신이 훗날 더 좋은 사진을 하고 제가 지금의 작업으로도 더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집은 지금 이 제가 판매하는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집을 제가 내면서 많이들 또 물어보신 게 지금 제가 전시장이 풍경사진 전시를 하고 있는데 풍경사진집은 안 내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게 제 거리사진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집을 가장 먼저 내고 싶었고요. 다음 목표가 이제 풍경사진집입니다.
이걸 제가 다 팔면 절판되면 그때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진집보다도 크게 만들고 싶어요. 이 사진집을 다 판다는, 팔린다는, 사진집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고 그걸 가지고 더 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거대한 풍경 사진집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꼭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사신 분들도 지금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1,2,3,4라는 이 사진집이 가진 매력을 또 새롭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3,4로 만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전시, 더 좋은 사진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치였습니다.